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함께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은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퇴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여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게서 건지소서. 주여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다음 절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으로 대표되는 종교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고하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떠올려 주셨어요. 다음 세대들을 떠올려 주셨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 속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따른 가뭄과 폭염, 지구촌에 불어닥친 기후변화 탓에 최근 10년간 2억 1천만 명의 실향민과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폭우와 산사태, 홍수, 산불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망으로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에 대한 소식이 끊임이 없고요. 동성애 이슈도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에요. 무엇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물로 불로 심판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자멸할 것 같은 이 땅을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의 전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달라고 외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렇게 자유로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달라고 외치는데 자유를 빼앗긴 자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죄에 더 묶이고요.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이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고립된 자들을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 번째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격양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팀 켈러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이다.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기쁨과 자유의 폭발이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비유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는 내내 느끼는 그의 감정은 정말 열정을 폭발하듯이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과연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게 했을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에요.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지만 결코 쉽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대요. 구원을 위해서는 모세가 준 유대교의 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6절에서 9절까지 다른 복음을 네 번이나 연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옥에나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정말 폭발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할 리가 없다라고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넘어간 자들에게만 속한 이야기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럼 나는 어떤가? 내가 이 폭발에서 벗어날 자인가? 남의 이야기인가? 내 안에 다른 복음은 없는가?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가장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니? 이 문장이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렸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울음이었어요. 너는 어찌 그리 속히 떠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런 복음이십니까? 그런데 우린 너무나 속히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부흥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주셨어요. 정말 많은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저만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알았는데 눈을 떠서 주변을 보니까 제 친구들이 중학생이에요.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정말로 입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집회를 다 끝나고
집을 걸어가는데 그 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길가에 난풀 한 폭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와 이것이 사랑의 은사인가? 여러분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정확히 이틀 만에 또 무너졌습니다. 은사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이틀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선교 집회 때 정말 큰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한 달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신학을 배웠습니다. 신학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은 오히려 저의 마음을 더 차갑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모든 가는 걸음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올 때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하늘나라에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익숙한 삶을 떠나서 선한목자교회에 올 때, 이곳의 삶을, 이곳의 사역을 마치고 북경으로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어렵게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세우시고,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어찌 떠날 때는 이렇게 속히 떠나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알았어도 머리로 그저 받아들인 것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또 무너지고 의심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적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것 하나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내내 왜 사도 바울처럼 내 삶 가운데 이 폭발하는 열정이 없을까?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식나? 그런데 달라진 것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바라보아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속히 떠나는 일이 반복될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은사와 기적을 쫓아다니고 지식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노력으로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그저 열심히 주의를 지키면 되겠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으니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속히 떠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려 하고 가정을 버리려 하고 멀리 떠나서 평안한 곳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가자. 진짜 자유를 만나지 못하니 세상의 헛된 자유를 쫓아서 좋은 곳으로, 세상에 복받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만나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정말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를 부르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던 자였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사도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17절 말씀,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나를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아라비아의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저 어디서 들어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또 필요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오해받고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만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의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주님, 아프간 저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틀어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이 시간 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 유일한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진짜 자유가 주님에게만 있음을 아버지 믿게 하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안타까운 일이고 애통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찾겠다고 진짜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아프간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헛된 자유 속에, 위장된 자유 속에 숨겨져 아버지 하나님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묶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사망의 권세에서 아버지 풀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다른 복음은 없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더 구했던 마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진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다른 복음, 주님 완전히 소멸하여 주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을 만지소서. 주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여전히 무너지고 아버지 죄에 빠지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재정의 문제가 아버지 너무나 시급한 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일부로 많이 신음하는 영혼들 아버지 관계의 문제에 무너지고 육체의 질병이 무너지고 아버지 묶인 자들을 주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다시 열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 예수님.